아쉬운 점은 심재민 선수가 전방에서 약간은 유효하게 패스플레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찬스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슬범. 자, 기회인데요. 슈팅! 자, 3세번의 득점을 기록합니다. 김경훈 선수입니다. 자, 확실하게 2선에서 김경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고 이번 있었던 기회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홈에서 강한 양주심의 축구단 오늘 경기에서도 또 한 번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자, 정말 여러 번 두드렸던 후반전의 양주인데 이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졌던 시흥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던 공간 이 문슬범 선수 내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궤적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이 임정미 선수가 끌려 나갔고 이동희 선수가 차마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나면서 김경훈 선수에게는 정말 완벽했던 기회 놓치지 않고 잘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경훈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시즌 2호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고받습니다. 박기동. 다시 한번 수비 뒷공간. 자, 이번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 왼발 크로스 반대편.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우람의 자책골. 전반 17분 김해시청이 행운의 선취 득점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김해시청이 먼저 앞서갑니다.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갔던 마르코 선수의 움직임. 박기동 선수가 한 번에 다이렉트 패스를 건넸고 이 과정에서 수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마르코 선수에게 공간이 났고요. 왼발 땅볼 크로스 반대편 전우람 선수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전정우 선수가 쇄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우람 선수가 빠르게 돌아서서 처리한다는 것이 파주의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세트피스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성종윤 왼발 감아 올려줍니다. 반대편 헤더 골! 결국에 문진영! 스코어 1대1! 40분이 되기 전에 균형을 맞추는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전반전 중반부에도 문진영 선수의 헤더가 위협적이었었는데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문진영의 머리가 팀에게 동점을 선사합니다.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추는 파주 시민 축구단. 자, 박스 안쪽 깊숙한 공간에 있다가 빠져나오면서 방향을 돌려놨던 문진영 선수. 성정윤 선수의 왼발킥을 방향만 바꿔주면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10번 이상엽 선수와 주환성 선수의 킥 대결도 불이 붙고 있는데요. 이번엔 김해가 밀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전우람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관내승이 결국 만들어냅니다. 자, 득점과 동시에 골문 안쪽으로 같이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상대편 선수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일단 광내승의 득점은 인정됩니다. 스코어 2대1 후반전 87분 광내승의 추가골. 자, 좀 뒤늦게 좋아하고 있는 광내승 원샷을 받습니다. 자, 결국에 다시 한번 머리입니다. 지난 경기 당진과의 극장골도 최우재 선수가 헤딩골로 만들어냈었는데 자, 이번에 전우람 선수의 왼발 크로스 광내승 선수가 쇄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와! 자, 낙구 지점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광내승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에 김동건 선수와 네, 겹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네, 광래순 선수가 뭔가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세레모니보다는 골문 안쪽에 상대편 선수에게 어필을 먼저 했었고 그 뒤에 역전골에 기분을 만끽합니다. 자,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 역시 남은 교체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주장 광내승 선수. 오늘 파주시민은 정말 정규진 골키퍼입니다. 네, 가운데 쪽에서 공을 살렸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오른쪽 크로스. 네, 선수를 맞고 나갔습니다. 아, 지금 찍었다는 판정인가요? 아, 이렇게 된다면 빠른 시간에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아, 양준모의 팔에 맞았다는 판정. 그리고 주심은 곧바로 갑니다. 주영재 들어갑니다. FC 목포가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페널티킥으로 기록합니다. 침착하게 가운데를 봤던 주영재 완전히 이호승 골키퍼를 속였습니다. 아, 아주 과감하게 가운데 골대 위쪽을 노렸죠. 본인들의 홈에서 기분 좋게 전반 3분 만에 리드를 만들어가는 FC 목포.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압박이 통했습니다. 네, 벗겨내면서 패스 슈팅! 들어갑니다! 추가골이 나오고 있는 FC 목포. 하재현의 득점입니다. 네, FC 목포 전반전 이른 시간에 두 골이나 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 경주에게 왔었고 FC 목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렇게 공을 따냈고, 자, 그리고 이종렬의 침착한 패스 보세요. 하재현에게 완전히 떠먹여줬습니다. 접고 완전히 내줬고 키퍼와 1대1 놓치지 않았던 하재현. 자, 이제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아, 경주한 수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전반전인데요. 아, 원투 패스 연결되고 있어요. 주영재, 주영재 내줍니다.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골! 하재현의 멀티골 폭발합니다. 아, 오늘 FC 목포의 공격력 이거 싫어합니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세 골을 넣고 있는 FC 목포. 그리고 하재현의 미친 활약이 전반전 빛나고 있습니다. 아, 원투패스가 왼쪽에서 정말 잘 들어가면서 하재현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고 오른발로 완벽하게 줬습니다. 지금도 주영재와 하재현의 플레이가 빛났고요. 아, 이렇게 때리면 못 막죠. 이번 경기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시즌 세 번째 득점을 하재현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치고 들어가 봤는데요. 다시 뒤쪽으로 빠집니다. 띄워줍니다. 네, 있어요! 골! 서동현 결국은 따라가는 득점. 95분에 나오네요. 아, 경주한 수원 정말 끝까지 공격 태세를 갖춰놨고 이 공이 흐르면서 쇄도하던 서동현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전방에 있었던 김민우 선수의 아마 움직임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포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이광재.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흘려줬는데요. 공이 에베스! 경기
1년 시간 포천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0.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전방에서 방금 패스 흘려주고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감각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골문 쪽으로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당진 수비진에서 좀 집중력을 잃은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선수들의 호흡이 빛났었던 포천의 공격 과정 결국에는 김한빈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른 시간 전반전 14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에 포천이 리드를 만들어냈네요. 네, 지금 포천이 전반 14분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이에요. 왼쪽에서 빠르게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롯! 오! 벗어났고 다시 한번 골! 강릉 시민의 정채건이 선제골을 11분에 만들어냅니다. 와, 주니오 선수의 환상적인 헤더슛이었고요. 네. 와, 이것이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나와가지고 득점이 안 되나 했는데 세컨볼에 이은 정채건 선수의 다이빙 헤더골. 와, 전반 초반 한 번에 분위기를 잡는 강릉 시민입니다. 박스 안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팀은 강릉이었습니다. 여기서 골대를 맞고 바운드가 애매하게 됐는데 올려줬고 곧바로 머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쓰리토 선수들이 각 한 번의 터치로 환상의 골을 만들어냈네요. 네, 쓰리톱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는 골, 더욱더 기쁜 골이 되고 있습니다. 홈팀 강릉시민 사실 원정팀에게 꽤나 밀리는 모습을 자, 그리고 앞쪽에서 천환씨 계속해서 공을 잡습니다. 두 명 사이 어렵게 올려줬는데요. 일단 걷어냅니다. 자, 아직 살아있어요. 박스 안 슛! 골!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이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역시 팀의 해결사는 윤용호 선수였습니다. 네, 팀의 최다 득점자 그리고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윤용호. 이번 경기에서도 팀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아, 역시나 조재철 선수가 네. 사이드에서 압박을 풀어내는 크로스가 좋았고요. 세컨볼을 전석훈 선수가 다시 뺏어내면서 윤용호 선수를 본 패스까지 아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윤용호의 깔끔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에 대한 천안시의 집념이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 시작과 함께 김태용 감독의 입장에서는 3명의 교체 카드를 둘 정도로 많은 변화를 줬었는데 자, 여기서도 다시 따내고 있는데요. 좋은 연결이고요. 직접 내줍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슛! 막혔고 들어갔습니다. 천석훈 역전골 전석훈이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정말 부지런하게 뛰었거든요. 결국은 결실을 만드네요. 아, 돌려놓는 패스 보셨습니까? 아,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예술이네요 정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조재철이었습니다. 아, 또 재철인데요. 오늘 조재철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황한준 키퍼의 손에 맞았지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조재철 선수의 논스톱 패스. 네. 와, 정말 좋은 패스네요. 아,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안시의 절묘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제 앞서가는 팀은 원정팀이 되겠습니다. 아,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고요. 네. 근데요. 네, 헤더까지 다시 따내고 있는 그리고 슈팅! 굴절이요 들어갑니다. 와, 정말 한순간에 지금 골이 들어갔고요. 네, 예상치 못했던 백승우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죠. 아, 백승우 선수 시즌 5 골을 신고합니다. 아, 골이 이렇게도 들어가는군요. 아, 빗맞았다고 순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계속해서 애매하게 흘렀고 공을 잡으면서 슈팅. 네, 천안시의 선수를 맞고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네, 결국은 신지훈 골키퍼가 이 볼까지는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원점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한 치의 앞을 못 보는 또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호. 자, 머리로 뛰어 맞고요. 자, 살아있습니다. 막았는데요 판정이 왔습니다. 틀렸습니다. 페널티킥. 아, 이게 뭔가요.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떨궈졌죠. 여기서 그리고 뒤쪽으로 흘렀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이 볼을 박선주 선수가 막아내는 상황에서 네. 손에 맞으면서 자 중요한 페널티킥 슛 들어갑니다. 3대2 천안시 축구단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아, 이것이 결승골이 될 것 같고요. 시즌 첫 3득점에 이은 2승까지 눈앞에 왔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번 경기. 하지만 마무리는 웃으면서 끝내기 정말 일보 직전입니다. 아, 코스를 봤지만 워낙 높게 빠르게 갔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한준 선수가 정말 방향을 잘 잡았고요. 잘 뻗어줬지만 정말